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사역자 송년 모임이 보다 더 참부모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벌써 12월 달이 됐네요. 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사역자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12월절에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비교한다면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성장을 했고 또 그만큼 원리 사역자로서 역량을 많이 함양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 봐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송년 가족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치고 조금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길었죠. 출전하는 분들을 참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훌륭한 가족 축제 예배가 되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돼서 그 36가정 원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한 해 동안 은혜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선배님으로서 원로로서 자리를 잘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36가정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시간은 조금 길었지? 그러시면서 예, 길었지만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물었더니요. 언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 36가정 어르신들 말씀인데 야, 그래도 오늘 가족 축제에 제일 기분이 좋고 아주 좋았던 시간은 그 원리 사역자들이 원리를 발표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 그러시면서 참 우리 통일가의 미래에 참 희망이 보인다. 아주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새 어린이가 원리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했죠. 저는 그냥 혹시나 또 중간에 생각이 안 나서 또 더듬더듬하면 어쩌나 하여튼 새 어린이 사역자가 다 끝날 때까지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하늘 부모님도 참 부모님도 우리 어린이들이 원리를 그렇게 참 강의할 때 잘하기를 바라시지 않겠나 그런 심정이 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새 어린이 잘했죠? 우리 성화 어린이들이 이렇게 원리로 잘 무장해 간다면 좀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그 4살짜리 우리 어린이 사역자가 빨리 성장해서 훌륭한 원리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런 기반이 닦아진 것은 우리 어르신 원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 손주들이 정말 씩씩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 애를 태우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또 각 지역의 목사님들도 여러분 지역에서 대표로 나와서 발표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 심정으로 한 해를 참 보람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 우리가 훌륭한 사역자로서 또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송년이 아주 참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